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은 마음이 조작한 대로 보인 것인 줄 깨닫게 하네. 마음이 조작한 줄 깨닫게 하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실습을 해 주시면 좋아요. 집에 가서 이렇게 사람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, 이게 뭐 같아요? 이거는 사람하고 조금 다르지. 인형을 내가 예쁘게 그렸는데, 그것도 꼬리를 하나 써.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이라도 괜찮습니다. 그 그림을 집에 가서 한번 이쪽 방향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. 제가 항상 그 산신각에 오면 일박 공부할 때 꼭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. 왜? 산신각에 산신 그림을, 호랑이를 그려놨니, 호랑이. 호랑이 그림을 그려놨는 데를 보고 이쪽에서 보라. 그럼 호랑이가 자기를 보는 것도 이렇게, 이렇게. 자기를 보는 것이 움직인다는 거야. 그 사람들은 호랑이 그림이 움직이는 줄 알아요. 자기 마음이 움직인 줄 모르고. 우리 신도들을 데리고 성지순례 삼아 한번 다른 사찰을 간 적이 있는데, 그 절에 공양간 옆에 이렇게 벽에다가 호랑이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. 그러면서 그분들이 뭘 말하냐, 우리 절에 있는 이 호랑이 그림이라고 하고, 산신, 산신은 사람들 쭉 따라다니면서 다 쳐다본다,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. 그렇게 막 특별한 게 지금 있다는 거야. 그래서 우리도 가서 봤는데, 이 호랑이 그림이, 호랑이 눈이 전부 다 사람들을 따라서 쳐다보는 거예요. 네. 이런 식으로 사찰에서 특별한 게 있다고 선전하면서 영업을 하더라는 거죠.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이럴 때 우리 절에 있는 호랑이 그림이 신기해가지고 사람을 다 쳐다보고 이렇게 한다, 이런 영업을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법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는 일이 돼버린다 말이에요. 이렇게 정말 뭐 기회라, 기회.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. 이 그림 보면 전부 다 여러분 뭐 따라다닐 거예요. 왜 그런 줄 아세요? 이 그림이 움직이겠어요?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가 오직 마음이 만든다는 일체 유심조를 이 그림으로 단박에 깨닫고 가시라고 해놨습니다. 이렇게 해야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법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. 오직 자기 내 마음, 내 마음에 의해서 뭐요? 착각이 일어난다. 착각이. 그림이 움직이는 거지.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자세히 보시라고, 자세히. 내 마음이 자, 보라고. 내 마음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게 보이고, 내 마음이 부정적인 쪽에서 보면 안 좋게 보이는구나 하고 이걸 깨달아라. 이걸 깨달아라. 깨달아라.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평생을 함께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. 왜? 자기 중심이, 자기 마음이, 이게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. 중심. 이게 주인이거든요, 주인. 아, 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라. 근데 이렇게 안 하고, 자꾸 핑계를 댄다, 핑계를, 이렇게 핑계를. 뭐 산소탈이 나서 그렇다는 등, 뭐 삼재가 들어서 그래, 괜히 미사를 잘못 와서 그렇다는 건 뭐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. 내가 뭐 감사하면 즉시 긍정이 돼버려요. 아유, 뭐 이만큼 사는 것도 어딨냐 하고 해보라고. 그럼 즉시 긍정이 돼. 그럼 뭐
좋게 보인단 말이야. 없는 것보다 낫다. 그러면 즉시 긍정이 되지. 그럼 좋게 보여. 내가 똑같은 남편인데. 또 부인도 마찬가지. 똑같은 부인인데 내가 그럴 수가 있어? 이렇게 하면 금방 부정적으로 봤으니까 안 좋게 딱 보인다. 이걸 보라는 거예요. 오직 자기 마음이 조작을 한 대로 보인다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인다 할 때, 보인다 할 때, 보고 싶은 쪽으로, 보고 싶은 쪽으로 보인다, 보인다. 그게 자기가 뭐 좋게 보고 싶으면 좋게 보인다고요. 안 좋게 보고 싶으면 안 좋게 보인다. 이걸 자꾸 상대방을 탓을 한다고요.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힘을 길러라는 것은 평생을 상대방 탓을 안 하도록 하라. 그런